내가 만약에 리베르소를 갖게 된다면 시계에 이름을 새길지, 사인을 새길지, 그림을 새길지 등 시트번은 저의 이름인 은경의 앞글자를 따서 EK라고 새길 건데요. 짜잔! 드디어 시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시투번은 지난 2021년 여름에 아주 예쁜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시계의 이름은 바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그린 다이얼인데요. 당시 이 시계를 구입하면서 꼭 인그레이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거 로꿀뜨르의 보도자료를 보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밋밋했던 백케이스에 드디어 인그레이빙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거 루꿀뜨르 리베르소 인그레이빙 체험기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투버가 소유하고 있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모델은 1931년 출시된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모델과 가장 비슷한 모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면은 시계, 한 면은 그냥 심플한 솔리드백입니다. 회전이 가능한 케이스 때문에 출시 당시부터 주목을 받은 리베르소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백케이스에 인그레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맥아더 장군이 착용했던 리베르소부터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왕족들이 사용한 리베르소는 백케이스에 인그레이빙 장식만 봐도 바로 소유자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서 리베르소 전시회를 할 때에도 인그레이빙에 관한 세션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리베르소에서 인그레이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베르소 시계를 갖고 싶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리베르소를 갖게 된다면 시계에 이름을 새길지, 사인을 새길지, 그림을 새길지 등 인그레이빙에 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리베르소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베르소 시계를 구입하면 인그레이빙에 관한 안내와 함께 각인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종이도 하나 줬는데 이 종이는 사실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거 루꿀뜨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리베르소 인그레이빙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올해에는 간단한 알파벳 인그레이빙 정도는 스위스 본사가 아닌 한국에서도 인그레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그레이빙의 대기 시간이 예전보다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인그레이빙이 간단해진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저는 더 좋았는데요. 우선 저는 이미 리베르소가 있기 때문에 제 시계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후에 어떤 서체를 할지 정하고 알파벳의 위치나 프레임의 유무 종류 등도 선택했습니다. 시투번은 저의 이름인 은경의 앞글자를 따서 EK라고 새길 건데요. 여러 시도를 해보니까 두 글자를 나란히 놓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알파벳을 얼핏 보면 모래시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 시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 여러분, 이 서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예거 루꿀뜨르의 부티크에 가보신 분이나 예거 루꿀뜨르의 고객이신 분은 이 서체가 살짝 낯익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거 루꿀뜨르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타이포그래피이며 이 타이포그래피 관련 광고와 디스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의 캘리그래피인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투버의 리베르소에 새긴 서체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 트로스와 함께한 것으로 예거 루꿀뜨르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이름은 1931 알파벳으로 리베르소가 처음 출시되었던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르데코뿐만 아니라 1930년대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아이덴티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또 알렉스 트로스의 뉴욕 집과 문자의 추상적인 특징, 1940년대 유명한 타이포그래퍼였던 그의 할아버지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알렉스 트로스의 작품은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재정의하며
이렇게 새로운 예거 룩글드르 서체는 모든 글자에 우아하면서도 대담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자가 멋지지만 제 이니셜 EK는 서로 만나면 더 멋진 조합을 이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시계에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대로 그대로 새겨져 나올지 정말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인그레이빙을 위해서는 우선 시계를 구입했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점에 방문했고 시계를 맡기고 제가 원하는 도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장 곳곳에서 알렉스 트루스의 1931 알파벳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부티크에 계신 분들이 마치 처음 시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시계를 맡기고 왔습니다. 짜잔! 드디어 시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레이빙을 맡기고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4주간의 기다림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시안 그대로 정말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 제 이름이 EK가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더욱 애착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 시계는 누가 뭐래도 시투버 이은경의 시계입니다. 백케이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이어리 보이도록 차고 다녔지만 어떤 날에는 딱 이렇게 백케이스의 인그레이빙 부분이 보이도록 그렇게 차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인그레이빙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정말 꼭 해야 될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사실 조금 귀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그레이빙을 해놓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시계를 새롭게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서 시계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리베르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인그레이빙을 안 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인그레이빙을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투버가 한 1931 알파벳 서체는 소문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서비스되는 인그레이빙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투버는 제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더 멋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와!